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네. 해서. 이거 뭐 주먹밥이니까 여기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볶아놓은 멸치. 멸치. 이것도 넣으세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이 멸치가 이렇게 네. 들어가면 이제 단무지가 간이 됐죠? 네. 멸치는 고소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부는 부드럽죠? 그래서 아주 주먹밥을 해놓으면은 네. 굉장히 단순하지만 영양가가 골고루 그럼요. 다 들어가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섞어서 뭉치세요. 예. 네. 이렇게 뭉쳐주시면 되는데 네. 그 검은 깨를 조금만 이걸 묻힐 거예요. 한두 개 정도만. 네. 자, 손으로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묻혀지죠? 네. 자, 여기 검은 깨 좀 조금 주실래요? 네. 예. 아, 넓은 데다가 예. 예, 여기다 넣어가지고 자, 하나는 이렇게 굴리고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계란 노른자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걸로도 묻혀도 되거든요. 그러면 떡 같아요. 병당 같아요. 계란 노른자도 묻히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어깨손 크기로. 예. 그런 식으로 묻혀주셔서 그쪽에 한쪽에 놔주세요. 아주 잘 뭉쳐졌는데요. 네. 네. 저희가 아까 썼던 예. 거 요걸 여기다가 자, 예 그럼요 이렇게도 하나 넣으시고 그럼 무슨 떡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거를 뭐 김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주먹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무슨 떡 같으니까 하나씩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 입 크기로 쏙쏙 들어가게 예 몇 개만 쳐서 이렇게 나란히 넣으시면. 이걸 이제 도시락통 같은 데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싸가지고 가시면은요 우리가 번거롭지를 않아요. 한 입에 쏙 들어가서 먹었을 때 목이 메이지 않으니까 네. 네. 이렇게 넣으시고 몇 개 만들어놨는데요 이제 한번 묻혀볼게요. 네. 됐네요. 아이고 무슨 떡 같으네요 그죠? 좋네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겠는데요, 이거? 네. 응? 공작 시간 같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알록달록한 게 네. 너무 정말 예쁘네요. 네. 아유, 주먹밥이 알록달록한 무슨 경단 떡같이 돼버렸네요. 여기 하나를? 하나 요거 넣을까요? 그러면 그 조그맣게 만들고 이거를... 다른 색으로 하시려고? 예, 저. 예. 예. 이렇게. 네. 좀 많이 묻혔나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네. 세상에. 이렇게 싸가지고 가시면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는 길목에 펴놓고 먹을 수 있어요. 아니, 펴놓고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야, 요거 싸갖고 가면 친구들한테도 인기고, 선생님한테 요거 하나 딱 싸갖고 가면 정말. 그럼요. 우리 아이가 정말 인기! 최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 못 네. 사면 어떻게 애를 끌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아무도 예. 없는 데 가서 먹어야 되니까. 예. 아니면 사드시든지. 하지만 언제까지 사드실 겁니까? 이렇게 맛있는 두 가지 주먹밥과 향미김밥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김밥, 종밥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향미김밥과 주먹밥을 복습해볼까요? 향미김밥은 우선 뜨거운 밥에 소금, 통깨, 참기름을 넣고 고루 섞습니다. 당근, 맛살, 단무지도 길게 썰고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 채 썰어둡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절인 오이를 살짝 볶고 당근은 물과 소금을 넣고 볶아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불린 표고버섯, 간장, 조청, 참기름을 넣고 볶습니다. 김밥에 김을 깔고 밥을 편 다음 달걀 노른자 가루, 다진 햄, 파슬리 가루, 검은 깨를 고루 뿌립니다. 다른 김밥을 이용해 밥을 뒤집은 뒤 달걀 지단, 맛살, 단무지, 오이, 당근, 표고버섯을 넣고 잘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썰어서 그릇에 담으면 향미 김밥 완성! 주먹밥은 먼저 밥이 뜨거울 때 소금, 검은깨, 참기름을 넣고 고루 섞습니다.
달군 팬에 잔멸치를 볶고 끓는 물에 유부를 데친 뒤 다집니다. 단무지도 잘게 다져주세요. 밥에 볶은 멸치, 다진 유부, 다진 단무지를 넣고 골고루 섞은 뒤 한입 크기로 만듭니다. 주먹밥에 검은 깨, 다진 햄, 달걀 노른자 가루, 파슬리 가루에 묻힌 뒤 그릇에 예쁘게 담으면 알록달록한 주먹밥 완성! 오늘의 요리, 향미 김밥과 주먹밥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별미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이들이 소풍 가가지고 도시락 딱 열어보면 정말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색채감도 예쁜가요? 네, 아니요, 손이 가게 만드셨어요. 네, 화려하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반찬까지 딱 같이 상차림에 준비해 놓으니까 야, 더할 나위가 없네요. 중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자. 이 옆구리도 안 터지네요. 옆구리 터질 것 같았는데 예, 끝에 붙이면은 그 밧줄이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냥 알록달록하니까 맛이 다섯 가지가 다 느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짜 향이 좋네요. 예, 파슬리 향도 좀 느껴지실 테고 햄 향도 고소하고. 그렇고 예. 아, 너무 좋은데요? 야채들도 한번 다 볶아가지고 예. 그리고 아, 깔끔해요. 아삭아삭하고 그렇죠? 아삭아삭하고 예, 예. 하나 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표고버섯의 맛이 굉장히 좋아요. 표고 향이구나 이게. 예, 예. 뒤에 향이 느껴지시죠? 고소하면서도 아주 예, 예. 부드러운 향. 그 주먹밥도 이제 멸치 주먹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뭘로 먹어요? 이걸로 먹어요? 예. 찹쌀 경단 같죠? 네. 떨린 줄 알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밥이 포실포실하고요. 네. 그리고 안에가 안에 그 저 단멸치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예, 고소하게 부드럽고 짭조름한 맛이 있어서 간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요. 밥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고명을 묻혀 놓으면 생선 처음 보는 것 같고 이게 어떤 맛일까 궁금하면 사람들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거고요. 여기다 이제 된장국 같은 거 하나 끓여서 같이 곁들이시면 집에서도 별식으로 충분히 그럼요. 소풍 가는 느낌으로 예, 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풍 갈 때 보온병에다가 네. 그 된장국 약간 예. 가져오면 완벽하죠. 뭐 예. 아, 대한민국 여성 조리 기능장 1호 예, 민나는 이수호 선생님 덕분에 아주 특선 요리 너무 맛있고 영양가 좋은 제철 재료로 만든 요리들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에 또 한 번 꼭 나와주시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요리를 찾아뵐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다음 주에는 어머니의 깊은 손맛으로 감동을 전하는 요리 연구가 김막업 선생님과 함께 제철 재료로 만드는 일주일 밥상을 차려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